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옷, 음식, 집. 필리핀도 이제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이 의식주가 필요한데, 옷 같은 경우는 한국은 겨울이 있다 보니까 난닝구에 쓰레빠 신고 다니면 굉장히 문제 생기죠. 그런데 필리핀은 이제 365일 아주 덥거나 좀 덜 덥거나 하는 여름이다 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그런데 먹는 음식과 주거 환경은 이 삶의 질과 생명, 여기에 조금 밀접하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좀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필리핀 음식은 짜고 달고 굉장히 기름져요. 이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연평균 30도를 왔다 갔다 해요. 360일 이제 덥다 보니까 평소 땀 많이 흘리고 더위에 약한 체질이고 불쾌지수 금방 올라가서 주체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좀 힘들 거예요. 그냥 에어컨이랑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필리핀엔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적당히 즐기는 거야 뭐 누가 뭐라 하나요. 그런데 이 적당히가 안 되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훅 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기준으로 삼고 이 일처리를 필리핀에서 기대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뭐 어떤 분들께서는 이걸 두고 인종 탓을 하는데, 물론 유독 부지런하고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성도 한몫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일처리의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건 돈 아닐까요?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자본이 투입되면 인재가 자연스럽게 몰리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시스템은 저절로 만들어지겠죠. 이 대한민국 행정의 일처리 속도도 거의 세계 탑급이죠. 공무원도 일 잘하면 돈 더 많이 가져가 하는 연봉 성과급제도, 대신 임영란법인가 뭐 이런 걸로 부정부패를 조금 방지를 하고 서로 경쟁을 시키면서 가니까 세계 탑급이 되는 거죠. 뭐 대한민국 일처리 속도만큼은 못하더라도 그 속도의 수준을 올리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면 속도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편의 수준을 여기에서도 누리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공짜가 없다라는 마인드와 적어도 자본주의 경제 논리가 좀 장착된 사람들은 이 필리핀을 바라볼 때 조금 이해하기가 쉽고, 한국에서 누리던 복지 편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로 착각하고 살았던 분들이 필리핀에 오면 불편투성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필리핀에서 이제 거저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건 자연, 따뜻한 기후,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선택이 가능한 스펙트럼이 넓은 인프라,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모기가 너무 많네. 비도 피해야 되고 사람도 피해야 되고. 며칠 동안 과로를 좀 했더니 입맛이. What kind of fish is that? 브랜도리. 이걸 여기서는 콘지라고. And the pork vegetable dumpling. One. Yeah, one. 저거 조화인가? 오, 조화가 아니네. 아무튼 오늘 이빨의 결론은 자제력 좋고 식성 좋고 더위 안 타고 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현금 흐름이 있다면 지내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나라다. 한국에서 누리던 게 공짜가 아니었는데 왜 여기에는 없냐 하는 그 짧은 생각으로 어떤 걸 기대하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뭐 오늘 이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빨로 또 만나요.